자, 오늘 뉴스 말씀드릴게요.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그 이유는 2월 제조업 지수가 50% 기준에서 약간 하회를 해서 40.7%가 나왔고, 지수 상승하는데 압박을 줬다. 국채금리가 하루에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요동을 한번 쳤는데, 이거는 국채금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은 총재가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지수 끌어올린데 압박을 얘도 같이 겸해서 줬다. 3대 요소, 제조업 지수, 국채금리, 연은 총재, 이세 가지 압박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억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핑계고요. 오르기 전에 이제 약간의 눌림목을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올라갈 그림인데 약간의 주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1310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100만 원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 심사 기준 공개 보조금 받는 기업주 중 초과 이익 받는 회사는 반납을 받겠다, 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돈잘 버는 기업은 환수를 하겠다, 다시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이든이 인슐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랬더니 일라이 회사에서 인슐린 가격을 70% 인하를 했다는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가 이제 픽업 트럭을 올해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뚜껑을 따봐야 되겠죠. 근데 뭐 시운전이나 이런 거는 다 일단은 진행이 끝난 걸로 해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반값 전기차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깜짝 뉴스를 또 꺼냈고, 이제 화성에 대한 얘기를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 2월 제조업 지수가 52.6%로 2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중국이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도 호재다 아니다, 호재다. 자, 유튜브에서 이제 챗GPT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그럼 탑재하겠다는 거는 거짓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질이 나쁜 사람, 이런 데를 걸러낼지, 그런 부분 빨리빨리 GPT 통해서 프로그램을 자동화할지 보자고요. 영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합병 승인을 오늘 해서 오늘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자, 이제 나머지 나라들, 미국, 일본, EU 이세 군데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는 시간은 좀 걸린데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관심 종목에서 봐야 된다, 안 된다, 뭐 봐야 된다. 자, 국내에서 우리 윤통이 바이오 헬스 사업 쪽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건 정부 대통령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 헬스 쪽은 많이 빨리 키워줘야만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빨리 모든 면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의사들한테는 뭐이 얘기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의사협회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지만, 이몇 사람의 인원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학이라는 건 사람 목숨을 살리는 직업인데 돈으로 먼저 생각하고 덤빈다. 의사협회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1B 디램을 개발했는데 인텔에다가 지금 검증을 받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 기술력으로나 모멘텀을 조금 받지 않을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혼다하고 합작으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이제 착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 양산 계획을 갖고 공장 착공식을 미국에 열었다. 자, 하이브가 이 씹새들이, 여러분들 이 개새끼들, 엔터 새끼들은 하든 전부 다 그러니까 욕처먹지.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 매수를 실패했다. 여러분들 꼭대기에서 세력이 주식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처음부터 하이브하고 SM하고 이수만이하고 다 짜고 그다음에 카카오 CJ 이름 좀 갖다 쓰고 씹새끼들 이 두세 두 양아치 새끼들 하는 짓거리를 봐요. 말장난으로 주가 뛰고 꼭대기에서는 매수 안 했다고 얘기하고 SM 오면 훅 떨어지겠죠. 개새끼들. 국회에서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 웹툰을 만화로 인정한다. 그동안 이제 웹툰이 인터넷에서만 보는 만화다 보니까 그 개인 저작권에 대해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데 이제 인정을 제대로 저작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든 간에 이 그린 사람 이 작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시간 내에는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챗GPT, 중국 리오프닝, 전기차, 2차전지, 웹툰, 엔터. 자, 이제 웹툰은 이제 만화로 인정되었고,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엔터, 그다음에 모바일.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 그다음에 대한항공을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SM 떨어지는 것좀 봐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장 오늘은 이 정도로 흐름을 보시고요. 궁금한 거 오전에 급하게 내 종목이 급등을 한게 어저께 있어. 그러면 오전에 빨리빨리 들어와서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 이렇게 맨날 문 열어놓고 있는데 와서 질문이 없어. 코인도 물어볼 사람들 물어보고요. 코인 좀 힘들더라도 버티면 간대니까 다 가죠. 비트코인 전국 좀다 뚫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는 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은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믿고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어. 자, 오늘 땡큐백스매 3월 2일 아침 방송 출발을 합니다.